비슷하네요, 네. 진짜로. 저는 특히나 공부에서도 그런 걸 느꼈고 치과에서도 사실 그런 걸 느꼈었어요. 저는 이제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그쵸. 그런 경우가 있어요.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서울대 의대를 가겠다라고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. 왜냐면 시험 수능 당일날 조금만 삐끗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쵸, 그럴 수 있죠. 서울대 의대는 못 가고 뭐 지방대 의대나 다른 대 의대를 갈 성적이 나올 수 있잖아요. 근데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이렇게 저한테는 특히 와요. 그러니까 아 이미 나는 서울대 의대 붙어 있다. 그러니까 레일은 이미 깔려 있고 내가 그 레일을 그냥 하루하루 성실히 공부해서 달리면 나는 그냥 서울대 의대 가 있겠구나라고는 확신이 들 때가 있거든요. 그리고 치과도 어땠냐면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1년 동안 그 실장을 되게 저보다 나이가 한 두 살인가 밖에 안 어린데 경험이 되게 많아서 능력은 뛰어난데 저한테 얘기했던 요구 조건이 뭐냐면 자기한테 정권을 줘라. 원하는 매출을 올려줄 테니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. 내가 직원한테 무슨 얘기를 하건 또 원장님한테 뭐라고 하고 내 말에 좀 복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주면 내가 뭐 1년의 매출을 얼마까지 무조건 끌어올려주겠다. 근데 실제로 매출이 그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. 그래서 사실 되게 안하무인이고 또 직원들한테 막 교육한답시고 소위 말해서 막 태운 문화처럼 막 욕도 하고 막 자기보다 10살 어린 직원들한테 막 혼내고 막 이래가지고 저한테 와서 막 실장님이 너무 포근해서 힘들다고 막 울고 막 이랬는데 그냥 저는 약속했던 게 있고 또 처음에 개업하고 걔가 딱 저한테 자기는 1년 후에 이제 박사과정 대학원을 다니고 싶으니까 1년 후에 이 병원을 그만둘 거고 1년 후까지 매출을 얼마로 만들 거고 그때까지 내 밑에 있는 팀장 애가 내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게 내가 교육을 시켜놓고 나갈 테니까 1년 동안 페이를 이만큼을 주고 되게 많이 달라고 그랬어요. 주고 그리고 내 말에 다 복종해라. 나도 물론 원장님의 말에 어느 정도 경청은 하겠지만 우리 둘의 의견이 부딪히면 내 의견을 따라달라. 그래서 개업 초기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원장님은 제가 아마 개업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만났을 거예요. 그 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조심히 물어보랬어요. 실장이 혹시 아내냐고. 제가 너무 꼼짝 못하니까 원장님 뭐 지금 거기 진료하지 말고 일로 가세요. 네 이러고 제가 일로 가고 막 그랬거든요. 그래서 초반에 그 기억나요. 블로그 리뷰 때 뭐 누구 뭐 좀 무서워요 뭐 이런 리뷰 있어서 우리가 막 없애고 막 그랬었잖아요. 그 실장이 되게 이렇게 환자들한테도 되게 무서운 누구가 있었었던 분 있었었어요. 그랬는데 그 제가 걔는 심지어 어땠냐면 한 1년 일하면서 한 3, 4번 정도 갑자기 퇴근할 때 들어와서 사직서 준 선장님 저 그만둘게요. 왜 그러냐면 알다시피 저도 원칙이 있고 확고하니까 한 달, 두 달, 삼 개에서 매출이 처음부터 잘 나오고 오르고 또 이제 자신이 붙으니까 가끔 너무 안하무인적으로 내 의견까지 너무 묵살하고 이러니까 제가 이제 직원들 앞에서 좀 따끔하게 얘기할 때가 있었거든요. 그럼 이제 삔또가 상한 거야. 그래서 사직서 내면서 그 제가 그때 뭐라 하냐면 그때 약간 초기에 개업 한 6개월 지나고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우리 병원은 대박이 나겠구나. 대박이 나야. 그러니까 내가 지금처럼 하루하루 입간판도 세우고 열심히 하면 우리 병원은 분명 대박이 날 게 내일이 깔려 있다. 그럼 언제 그 실장님이 그러면 초기에 그때 저희랑 했었을 때부터 언제까지 계셨던 거예요? 그냥 딱 1년. 2월까지만 딱 있었어요. 근데 이제 그 밑에 자기랑 똑 닮은 애를 팀장으로 데리고 고용을 하더니 걔를 완벽하게 자기 스타일로 교육을 시켰어요. 근데 걔는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기도 하고 약간 성격이 순해서 이제 2년차 때부터는 제가 좀 발언권이 더 세졌죠. 예. 와. 아니 초기에 저희가 그게 있었었죠. 초기에 리뷰가 작고 뭐 그 리뷰가 좀 안 좋은 게 달리고 맞아. 그게 좀 있어가지고 맞아. 아 그럼 우리가 오해를 했구나. 그때 당시 있는 직원들이 저한테 그랬거든요. 약간 거기 있는 간호사분들이 이렇게 세게 이해하는 게 원장님이 일부러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하는 거여서 그런 거다. 초기에는 다 그 실장이 다 지시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달래주는 역할. 그래서 우리는 서원장님이 예, 네, 세게 하는 거다. 그래서 와, 그랬구나. 그때 그래서 사직서를 세 번째 내려왔을 때는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여서 실장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뭐 나이가 자기보다 두 살 많고 그때도 뭐 서른 일곱 여덟이었지만 일곱이었지만 이제 풋내기 첫 개업하는 원장이니까 그쵸. 사실 걔는 뭐 개업해서 성공시킨 병원만 해도 한 10개가 가까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너가 나를 되게 무시하는 걸 아는데 너랑은 달리 어렸을 때부터 항상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데서 너는 개업감이 있었지만 나는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러면서 한 번만 내 말을 믿어봐라. 나는
라는 느낌이 온다. 우리 병원은 분명 너가 그만두지 않고 계속 열심히 일해서 1년 채우고 나가고 내가 나도 지금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 우리 병원은 분명 이 근방에서 제일 매출이 높은 치과가 될 거고 이 말을 하면 네가 비웃고 나를 미친놈처럼 취급할 수 있겠지만 너가 분명히 이 병원을 1년 있다 그만두고 나중에 가가면 나중에 네 주위 치과 위생사나 실장들한테 내가 서준석이라는 원장님이 개업한 병원의 첫 번째 실장이었다라는 거를 자랑스럽게 얘기한 날이 분명 올 거다. 그러니까 너 이 사직서 가지고 가고 너가 분명 오늘 기분 나쁜 일 있었던 거 알고 내가 앞으로 직원들 앞에서 너한테 너무 화내진 않을 테니까 이 사직서 없던 일로 해라.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. 저는 잊고 살았죠.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한 거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 그 유튜브하고 막 알려줬잖아요. 그쵸. 한 3년 뒤인가? 그니까 이제 그만두고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명절이었던 것 같아요. 설인가 해서 카톡이 온 거예요. 선생님 혹시 옛날에 했던 얘기 기억하시냐고. 제가 요즘에 이제 박사학위 따고 다시 이력서를 치과에 넣고 다니는데 그때 제 이력서 제일 위에 넣는 게 서준석 14년 서준석 팀이 서울에스 치과 초기 실장으로 1년간 뭐 성공적인 그걸 선생님 말이 저는 요즘에서야 되게 섬뜩하게 기억이 난다고 막. 그러니까 그쵸. 저는 약간 그런 게 약간 있어요. 나이가 들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렇게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세상에서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들다는 느낌? 세상에서 진짜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들다는 느낌 제가 진짜 저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슬픈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 때 뭐 서울과학고는 경기고등학교였거든요. 그쵸. 경기고도 아깝게 떨어지셔서 그냥 그 다음 중앙고등학교 갔고 서울대도 아깝게 떨어져서 한양대 의대를 갔고 이랬어요. 저는 서울과학고를 붙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는 사춘기 딱 치기 어릴 때고 자신감 넘을 때니까 나는 아빠가 못 간 과학고도 갔고 아빠가 못 간 서울대도 갔으니까 내 인생은 아무리 못 살아도 아빠보단 잘 살겠다. 근데 나이가 들수록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아무리 운이 따르고 열심히 노력해도 아빠만큼 잘 살 수가 없을 것 같거든. 되게 그럴 때 약간 이렇게 인생이 서글퍼져요. 그러니까 사실 뭐 이상의 대표님도 그런 걸 느낄 수 있지만 아들들은 아빠에 대해서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아빠를 그런 존경하는 것도 있지만 남자 대 남자로서 내가 아빠보다 좀 잘 살고 싶다. 그러니까 아빠보다 좋은 학교, 뭐 좋은 직업, 좋은 벌이, 좋은 아내를 만나고 싶다. 저는 약간 그거 저희 아버지가 저를 26살에 낳았거든요. 되게 일찍 낳았어요. 근데 저는 25. 와, 그 비슷하네요.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. 아직 제가 결혼 못 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26살에 낳았는데. 그러니까 그럼 이미 우리 나이 때 내가 거의 성인이었다니까. 그러니까요. 26에 제가 40인데 아버지 40 때 14살짜리를 키우고 있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. 이게 어떻게 이렇게 키우지? 그러니까. 그런 느낌? 한번 간소하게 그러니까요. 그리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는 아들 둘을 다 서울대를 보냈어.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그럴 자신이 없어. 어떻게 키우지?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 커진가 동시에 약간 그런 거지. 아씨,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아빠보다 인생을 못 살 수밖에 없나? 약간 좀 그래서 약간 현타가 와요. 현타가 올 때. 다 비슷하네요. 진짜로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안녕.